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지금 오늘은요, 하루 종일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가랑비는 아니고 보슬비? 약간 운무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였습니다. 세상이. 예,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아이들 살포시 내려앉는 정도예요. 예,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어제는 시끄러워서, 예, 제가 마이크가 엄청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아, 목소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두서없이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89%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온도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고 습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낮아서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요즘은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또 3도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자꾸 이제 온도가 또 떨어지면 아이들 비 맞은 상태로 이렇게 일기 변화가 있을 때 냉해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냉해 피해가 오기도 했었는데, 또 어느 분은 그게 냉해가 아니고 이제 아이도 무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일기 변화가 요동을 치니까요, 아이들이 이그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내린 단비로 이곳은 이제 아이들은 해갈이 돼서요,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예쁘긴 해요. 저렇게 이제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이제 예쁘게 전부 물반응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데요. 그렇지 않은 다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갈이한 다육 중에서 이제 천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내보낸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다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하고 올해 묵은둥이는 이그 루브라는 굉장히 물반응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요 아이도 볼까요? 이 아이도, 예, 플로리디티도, 예, 반응을 잘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실까요? 당인을 제가 올 겨울에 굉장히 예쁘게 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물을 줘야 돼서 분갈이 한 이후에 내놨더니요. 예, 물 반응 아주 잘하고, 예, 예쁩니다. 물 반응을 잘한 게 보이죠, 여러분?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희성, 지난번에 아이 화상 입은 그 다육인데요. 그래도 아이가 그 밑에는 화상을 입었어도 위에는 높빛으로 또 올라옵니다. 생장점 부근에는 차올라서 한번 저렇게 내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제가 이제 햇빛 많을 때요. 그 양파망하고 빨래망 있죠. 빨래망이네요. 빨래망, 흰 빨래망을 요두 아이한테 덮어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그 당인도 그렇고요. 저두 아이는 햇빛 안본 지가 꽤 돼서 그런지 또요 당인도 겨울 동안은 계속 그 안방 앞쪽에 있었거든요. 분갈이한 이후에도. 그래서 햇빛을 본지 오래돼서 저 아이도 이제 저그 희성을 보고 또 혹시 아이들 그 화상이 올까 봐요. 제가 염려돼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화상도 또 위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좋아이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머니 메이커 금도 아우 풍성하고요. 이 아이는 완전 정글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요 플로리디티도 물 반응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데비가 철화도요. 지난번에 이제 물은 주긴 했어도 제가 한번더 이렇게 비를 맞췄더니요. 더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철화 부분에도 아이가 좀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일단 하엽진 쪽에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예, TP도 이렇게, 이제 그 물반응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보스 금이요. 어느 1번 거리대에 있다가 제가 또 두서없이 내놨거든요. 이쪽으로 옮기고. 예, 반응 아주 잘하고요. 아, 요, 그, 커스비닷컴 철화도 여러분 이 아이가 은근히 예쁜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쁜지 몰랐거든요. 역시 햇빛이 이 아이를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이 아이가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노란색이고 또 줄기는요. 철화기 있는 데서 붉은색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작지만 아주 옹골차게 잘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반응이 또 별로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요 라자가 금이거든요, 여러분. 예, 라자가 금은 요 아이요. 예, 요 아이는 뿌리가 저번에 보니까 좀 나왔던데요. 그래서 비를 맞췄어요, 일단은. 그랬더니 아직은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췄으니까 아이들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
요 아이가 뿌리 내림을 좀 잘할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있어야 뿌리 내림도 잘하고 아이가 성장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뿌리 내림이 좀 시원찮아서 제가 여기에 그 상토를 조금 좀 위에 살짝 뿌리 내림 잘하라고 좀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요, 미니벨 금입니다, 여러분. 예, 미니벨 금은 여기 보시면 녹빛이 있어요, 이렇게. 녹빛이 있고, 여기는 올금이거든요, 여러분. 예, 올금은, 여기 보면, 예, 올금은 요거만 있으면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 녹빛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강압성작용을 해서 아이들, 이렇게 녹말을 좀 만들면 요 아이들을 좀 키워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올금보다는 뒤에 녹빛이 있는 미니벨 금이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밤무름이 와서 반은 떼어낸 다육이거든요. 올해는 이제 뿌리 활착 잘하고 밖으로 빼서 제가 여기에 살짝 부분적으로 차광을 좀 해줘서 요 아이도 좀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내보낼 때가 된것 같아요. 안에서 충분하게 그 아이들 햇빛 적응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쁜데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그리고 워터 릴리요. 지난번에 같이 자구 떼어서 심었던 아이도 아무래도 밑에 수분이 있으면 좀 뿌리 내림이 잘한다는 말씀을 예, 고수분들이 주셔서 저도 이 아이도 한번 비를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있으면 온도가 이제 높고 이럴 테니까 수분 공급이 돼서 아이가 뿌리 내림이 좀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도 충분하게 비를 맞춰봤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지 않으면 화분 속에 젖어 있어도 뭐 무름 이런 거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제가 비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 SP창인데요. 이거를 슈퍼클론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 자육녀사 공방님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꽃대가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꽃대뿐만이 아니라 자구가 두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여기 비집고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왜 이러지라고 이제 수영이 망가져서 보니까 자구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자고 올렸던 아이들 여기서 지금 빼꼼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이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고를 올려서 힘겹게 아이가 모양도 틀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삐지고 한쪽으로 쏠리고 이렇습니다. 힘겨운 지금 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슈퍼클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저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자구를 떼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빼봤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제 이제 자리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안에 있던 아이를 또 말리려고 밖으로 내놨는데 오늘 이제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바람에 도리어 아이들 공주스돌 또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막 통통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비를 받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통통합니다. 여기 라우토브는 작년에 밤무름이 왔던 아이인데 그래도 겨울에 또 봄에 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뿌리 내림을 잘해서 이 아이도 건강하게 또 성장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정말 잘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습도 관리 정말 잘해야 될것 같아요. 고온다습할 때 특히 여름에 벌써 이제 그때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기 마리아 금도 LED 등 밑에 있었는데요. 여기 밖으로 빼서 충분하게 물을 좀 먹였습니다. 이 아이도 예, 건강합니다. 여기 그꽉 채운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돌프도요. 입을 앙 다물고 있더니 이제 폈죠. 워낙 비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을 아이들이 이제 통통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습도가 많아서 좀 뿌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SP창도 예, 아이가 이렇고요. 예, 전반적으로 물 반응을 잘했습니다. 그 다육 중에서 분갈이한 다육 일부가 이제 그물 반응을 제대로 못했고 대부분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꽃 마리아도 이제 작년에는 네 번째 거리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그 안에만 있어서 제가 물을 좀, 아, 비를 맞추기 위해서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를 밖으로 뺐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성난 아이처럼, 예, 나무 같아요, 여러분. 나무 기둥 같아요. 아주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가 좀 물렁물렁했던 게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짱짱합니다. 여기 그리고 크리스틴이라는 그 창다육도 아이가 민입장에 계속 쪼글거렸는데 비 맞고 나서 좀 아이가 활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엄청 예뻤었는데요. 계속 안에만 있다 보니까 초록초록합니다. 사실은 이런 홍상생술처럼 이렇게 좀 커야 되는데 아이들 전반적으로 창다육이 꽤 몸살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힘겨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를 맞고 아이들 관리 잘하면 또 이렇게 홍상생술처럼 또 이런 창차 헬리아처럼 이렇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요, 또 영상 3도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5도, 6도로 계속 떨어져서 아이들 비 맞힌 다육들 특히 이런 봄날이라고 하더라도요, 급격한 온도차, 그런 온도차로 인해서 또 냉해 피해가 올수 있다고요. 특히 바람이 세차게 불면 또 화분 속 온도가 젖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참 기상천외한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요. 그래서 봄 4월인데도 40도로, 41도로 올라갔다가 또 3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거의 뭐 30몇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다육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예, 봄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토요일 날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온도가 15도, 20도 이상, 거의 30여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된다고 하죠. 냉해 피해.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예, 영상을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산로는요, 이렇게 화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여러분. 지난번 이제 41도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화엽이 엄청나게 졌습니다. 예, 다음에 또이 변화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